이 영상 기억나시죠? 고속도로 터널인데요. 다른 터널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끔 터널에서 졸지 말라고 사이렌 소리 들려요. 근데 또 그런 소리가 또 들려요. 터널에서 사이렌 소리 들려서 뭐야? 구급차다. 진짜 사이렌이다. 어떻게? 아이고. 나 왼쪽으로 비켰어요, 그래도. 네, 왼쪽으로 최대한 비켜줬는데. 최대한 왼쪽으로 비켰어요. 근데, 가면서 마지막에. 아이고. 아, 2차로를 안 비켜줬다고. 네, 저 구급차가, 이게 아니고, 엄지손가락보다 더큰 손가락을 딱 들고 왔어요. 안 비켜줬다고 저 욕을 했대요. 손가락 욕을. 아이, 그 환자한테 급한데, 언제 손가락을 갖다 들 시간이 있어요? 아이, 참. 근데 저도요, 아, 2차로 비켜줄 생각을 왜 못했죠? 아, 그때 2차로 비켜줬어야 되는데, 아, 이게 실선일 때 비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고민하다가 못 비켜주신. 어떻게 되나요? 아, 이 영상 때문에 사설구급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욕을 많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자, 이 영상을 보시고요.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자, 아, 1차로 지금 켜달라는데 앞차 피워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네 1리터 이상의 흑색 변을 보신 아주 중한 환자예요. 중한 환자. 아이씨, 아좀 비켜줘. 아, 참. 오른쪽 비어 있잖아, 2차로. 지금 문제가 급한 환자예요. 끝까지 안 비켜주네, 끝까지. 예.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앞차가. 여기 비어 있잖아, 이쪽으로. 실선이라서 안 넘어가요. 실선 넘어가면 안 돼. 아, 근데 뒤에 자기 가족이 타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죽어가는 자기 가족이. 비켜줘야죠. 비어있는 자리로. 이거 스마트 국민제보로 보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경찰관이, 아, 실선인데? 실선은 못 넘어가잖아? 아니, 구급차가 있어. 비켜.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아, 맞네요. 네. 비켰어야 되네요. 그래서 과태료 7만 원 부과됐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다른 영상에서는 또 욕설이 좀 나와요. 누가 욕을 할까요? 가보겠습니다. 이동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50km입니다. 아이고, 또 거의 들어오네, 오히려. 오히려 들어와. 비켜주질 못할 망정. 예. 자, 지금 소리는 크진 않은데요. 예, 지금 뭐라고 욕설이 좀 나왔어요. 누가 욕한 걸까요? 두 번째 영상은 장기를 적출해서 지금 급하게, 네, 급하게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옆에서 욕하는 분은 외과 과장님이셨대요. 의료진 4명,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1명, 아이스박스에는 간이 담겨 있었대. 어이구. 아, 근데 비켜주지 못해 거길 끼어들어요. 부천의 SIN 시인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인데요. 지난번에 그 손가락 욕하고 갔던 그 영상 보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올리셨답니다. 그러면서 아, 이분도요. 젊을 때는 초창기에는 좀 욕도 했었대요. 아, 대동맥류 파열 환자 이송 중에 정체상 정체된데 거기로 끼어드는 거 보니까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저럴 때너 그러다가 환자 죽으면 너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야? 막 그러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조사가 될거 아니에요? 조사되면 너 제대로 처벌받을 텐데 옛날에 초창기에는 이런 블랙박스 제대로 없고 그랬었는데요. 네.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욕안 하신답니다. 욕안 하시고요. 아, 이거요. 여러분들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 욕하지 마세요. 우리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손가락 욕하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지금은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신고하면 이거 둘 다 과태료 부과됐어요. 과태료 부과된 거,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욕하는 그런 거 없이, 우리 전부 다 고생하잖아요. 119 구급대든 사설 구급차든 사람이 하는 일,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119도 실수할 수 있고요. 129도 실수할 수 있고요. 응급구조단도 실수할 수 있고요. 근데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를 욕먹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살리는 구급일이라면 당연히 안 좋은 일이 났을 때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쁜 일을 한 그 사람이 욕먹어야지 사설구급차 다 그래! 아, 안 그런데. 이젠 그런 말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급차 운행하시는 분들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그럼 참아주시고요. 욕하지 마시고요. 그냥 블랙박스로 신고해 주세요. 아, 고속도로 쌩쌩 달릴 때요. 1차로에서는 비킬 데가 없잖아요.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중앙선 쪽으로 계속 비켜줄 수 있지만 고속도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계신 분들 그냥 주구장창 가지 마시고요. 넘어가 주세요. 2차로 비켜주세요. 지금 시인님께서 올려주신 이 두 사건 전부 다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했는데요. 과태료 7만원. 그 다음 것도 범칙금 6만원. 근데 안 오면 이제 과태료 부과되는 거죠. 예, 둘 다 과태료 7만원에 부과됐답니다. 사설 구급차 운행하실 때 진짜 이 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피가 마르죠. 여러분들 사이렌 소리 들리면, 어디서 사이렌 소리 들리지? 일단 속도 줄이시고요. 자, 뒤에서 어디쪽 소리지? 계속 옆으로 비켜주세요. 옆으로. 양옆으로. 근데 고속도로 터널에 1차로가 비킬 데가 없어요. 그때 2차로로 비켜주세요. 그리고 전국에, 예, 119든, 129든, 하여튼, 특히 사설구급차 운전자분들, 나 하나가 잘못하면 전체 우리 같은 업계에 있는 동료들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119 구급대원 여러분, 그리고 사설구급차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